임창정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가수 겸 배우다. 그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기도 하는데 연기력이나 예능감 자체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국내 정상급의 가창력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임창정은 연기로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다. 1990년대부터 다수의 작품에 단역과 조연으로 출연하기 시작하더니 1997년 영화 비트에 조연으로 양아치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참고로 당시 배우 이병헌 역시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당시 임창정은 한동안 갈 곳이 없어 이병헌의 집에 빌붙어 살며 촬영장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평범한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이병헌에게 임창정을 뮤지컬에 섭외하고 싶다는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임창정은 뮤지컬에 출연하고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가 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임창정은 어느 날 이병헌이 불러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연예계 관계자들이 각자 노래 잘하는 지인들을 불러 가창력 배틀을 시키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임창정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뽑아내며 환호를 자아냈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만큼은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서 그 여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말 그대로 신세계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이후 며칠간 임창정은 절망에 빠져 가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었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여성은 데뷔 전이었던 가수 박정현이었다. 여튼 임창정은 1집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로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물론 2집은 폭망해버렸지만 그때 또다시 결혼해줘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가요 톱10에서 한 해에 골든컵 두 번을 수상, 기세를 몰아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까지 타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한 그는 돌연 가수 은퇴를 선언하고 영화배우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내뱉었는데 은퇴 후에도 가수 활동에 미련이 남았던 건지 노래방에만 가면 자기 노래만 2시간 동안 불렀다고 한다. 이윽고 그는 은퇴를 번복하고 6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는데 복귀 장소는 음악방송이 아닌 무려 개그콘서트였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했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그닥 좋진 않았지만 가수로서는 정상급의 위치를 차지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무려 2003년에 발매한 소주 한 잔의 경우 저작권료로 1년에 약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저작권료 수입만 10억 원에 달했다고. 사업을 많이 했다. 한때 임창정이 운영한다고 소문났던 임창정의 소주 한 잔부터 시작해 미숫가루 꿀맛걸리, 증류식 소주, 소주 한 잔 등 주류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SIM을 창립해 걸그룹 양성에 힘을 쏟기도 했는데 그는 걸그룹을 키우기 위해 소주 한 잔을 포함 170여 곡의 저작권을 매각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미미로즈라는 걸그룹을 키웠다고 한다. 이들은 작년 9월경 데뷔 쇼케이스를 치렀으나 안타깝게도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임창정의 과도한 홍보가 오히려 악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간 임창정이 방송을 통해 미미로즈에 들인 돈이 2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혀왔던 게 임창정 걸그룹 200억 들인 걸그룹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심지어 가요계 일각에서는 임창정이 걸그룹을 앞세워 구글 마케팅을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며 걸그룹을 키워가던 임창정에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인해 대규모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붙잡힌 가운데 임창정이 해당 작전 세력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사건의 시작은 올해 초 임창정이 일당들에게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기고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매각하고 그중 일부를 이들에게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신분증을 대리로 맡겨 해당 세력이 이들의 명의로 대리 투자를 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30억 원이 약 한 달 만에 58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작전 세력은 임창정과 서하연의 신분증을 이용해 총 84억 원의 주식을 구매했는데 결국 주가 조작이 밝혀지면서 그의 통장에는 1억 8,900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연예인, 정재계 인사, 의사 등 관련 투자자만 1,000명 넘게 연루된 대규모 주가 조작 범죄 행위가 발각되자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하며 난리가 났는데 해당 세력에 투자했다는 유명인이 임창정인 게 밝혀지면서 그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임창정은 이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작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세력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케이블 방송, 드라마 제작사 등 다양한 IP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사업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논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들의 말만 믿고 재테크 겸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투자한 30억이 한 달 만에 58억 원이 됐을 때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며 주식에 대해 잘 몰랐기에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 하고 믿고 맡겼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대중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억대의 빚이 생겼으므로 그가 손해를 봤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투자한 금액이 두 배로 불어났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보다가 돈을 잃고 나서야 주가 조작 세력인지 몰랐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그간 임창정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골프장 지분에 투자를 하기도 했으며 이들이 굴리는 돈이 1조를 넘겼다는 의미인 조조 파티에도 직접 참석했다는 내부자의 제보가 이어졌는데
있는데 해당 장소는 마라탕 가게로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장소였다고 한다. 그렇게 현재 임창정은 주가 조작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이다.